말씀 사도행전 13장. 使徒行传13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使徒行传13章22节23节。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这两节我们一起读。开始不？既废了扫罗，又为了大卫，又为了大卫，他是和我心意的人，来寻得遵行我的旨意。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라는 말씀으로 이혼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임마니를 누리고 싶어서 저리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기 원해서 이제 나왔습니다또 치유받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又是又有一些人是为了要得医治而来到这里的。오늘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也有一些人是因为有心里面有恳切的盼望的人来到这里。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我们相信神是知道我们的一切人的心。 오늘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해답과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请您赐给我们力量，让我们能够在这一个星期里边，因着神的话语得到力量和应允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恳切的祷告。 네. 22절을 보니까요.他22节。 아, 예수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겁니다.啊，在这里神告白。 물론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에这样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神就拣选了大卫做他的王。 又为他做见证说我寻得耶西的儿子大卫他是合我心意的人凡事要遵循我的旨意 맞는 사람을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那意思说神是现在已经找到了合神心意的人了。내 뜻을 다 이루시게然后呢他这个大卫呢是遵循我的旨意的人。그러니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겠다고요. 所以神是可以进行的使用它。那神是到底怎样使用了它呢？按着应许。按着21节里边说的。按着应许。按着21节里边所说的一样的去，在23节里成就了。就是说，在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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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节里边所
예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한다. 자, 오늘 메시지 듣기 시작하네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주셨는데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죠. 那今天呢给大家信息之前呢给大家一个单词大家能够记住吗 하루하루 사시면서요. 我们每天过生活的时候 대충 해야 될 것이 있고 확실해야 될 것이 있어요. 我们有一些事情是大概可以做的，有些事情呢一定要认真的做的事情. 여기에 순서가 바뀌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就说这个顺序改变了的原因，信仰的生活很难去做. 많은 사람들이요. 有很多人. 대충 해도 되는데 확실하려고 그러고. 大概的去做可以的事情，一定要很认真的去完成. 확실해야 되는데 그걸 대충한다. 但又有一些人是应该要很确实的去完成的事情，大概的去完成. 그러니까 입만 이러면 못 믿죠. 所以他们是往往享受不了这个以马内利. 하나님 오늘 말씀이 뭐냐? 那神今天说的是什么意思呢?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자가 되기 원하시죠. 神是我的心和神的心能够合的这样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这个是神的意. 이 사람 보니 나와 마음이 맞는 자다. 아看这个人的时候，他是合我心意的人呐. 마음이 합한 자다. 是合心意的人.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可以心能相通的. 내 모든 뜻을 이 사람 통해 이루어야 돼. 아我的所有的事情通过这个人来能成就就.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기 원한다. 神现在也是同样的去想. 그럼 우리의 마음 어디 있어야 돼? 那我们的心也应该要在哪里呢? 전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속에 살아야 되겠다. 那我真应该要成为一个合神心意的人来过生活就好. 그걸 확실해야 되는데. 那对此呢，我们要一个明确. 알아들었습니다. 那我现在听明白了. 내가 대충한 거. 但是呢，我还是去大概的去做. 뭐에 확실하라니까? 还是想要确实的去做什么呢?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건 확실하라고.
분명히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 너 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다 줄게. 내가 더해서 줄게. 그 말은 뭐죠? 뭘 확실히 하고 뭘 대처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게 순서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금방 들킨다. 这是马上会露出来的哟.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 건드려보면 금방 나와요. 就坐在一起喝一杯咖啡马上碰击他的时候就会错出来이 사람이 어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지. 那这个人到底今天也是在哪里放下中心去生活? 중심이 어디 있어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지. 他的中心到底在哪里去生活? 금방 알 수 있어요. 马上就能够看得见.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今天也希望大家能够检验自己. 내가 지금도 어디에 확실하지? 我今天也是在哪个部分是最确实的去做的呢? 어디에 대충할까? 在哪里是大概的去做的呢? 저는 확실히 대충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我是特别有一件事情是很大概的去做的事情. 먹는 거. 就是吃的这方面.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맨날 막 바가지 긁는데요. 啊，师母呢天天就唠叨我. 그냥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我对吃的呢真的不太关心. 제일 편하게 먹는 게 뭐냐? 最方便的吃的是什么呢? 버거킹. 就汉堡什么这些. 로또스 뭐냐? 작은 거. 啊，那也是就是特别小的. 그냥 가서 시키면 돼. 就是去就买一个就可以了. 그냥 뭐 아이스, 뭐 동냉차 그냥 먹으면 돼요. 然后呢，凉茶一起就吃就可以了. 2~3분이면 그냥 끝나요. 2~3分钟就搞定. 그냥 배불러요. 就吃得饱. 그럼 또 가는 겁니다. 然后就再走. 아, 그 전에 햄버거 샵은 다 알아 어디 있는지. 所以呢，我就知道这个汉堡店都在哪里，都知道的. 제가 그 다방향 지역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我知道我去的多伦坊的那个地区里面汉堡店是在哪里，知道。 두 번째 가는 집이 있어요. 还有一个第二个去的地方。 이게 요시노예요. 요시노예란 일본 집이. 就是有一个日餐店。 그냥 밥하고 그냥 고기 얹어 놓으면 되는데. 就是在那里就有一个饭上面就盖着肉饭的这样的一个。 조금 시간이 걸려. 那这个呢稍微需要一点时间。 햄버거는 3분이면 됩니다. 汉堡呢是3分钟就搞定. 밥은 한 5~6분 걸려요. 那这次这个饭呢得需要5~6分. 그것도 가는 것마다 아, 다 외웠어요. 我都知道那些店都在哪里，也都记清楚。 그냥 가는 겁니다. 然后再这样走. 내가 뭘 확실히 하느냐? 但是呢，我最确实的做的事情是什么呢? 하나님 맡기신 일은 내가 확실히 해요. 神所赐给我的这个任务，我是确实的去做. 이게 뭐죠? 是什么呢? 생명 살리는 거. 就是拯救生命的这件事情. 오늘 부탁드립니다. 今天嘱咐大家. 열심히 들으려 한번 묵상해 보세요. 大家可以默想一下. 하나님 처음으로 얘기하셨습니다. 神是第一次这样去说. 내가 다윗을 보니. 我看大卫的时候.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他真是合我心意的人呐.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他真是和我心意的人。有有말씀이요내가운데늘묵상이되어지시기부탁드립니다希望大家能够把这句话能够常常默想在自己的心里。그게함께되기하시나요내가의사람을통해서내뜻을다이루시겠대요然后神在告诉他说了凡事要遵循我的。내가하는게아닙니다不是我做하나님이하시는거예요而是神做근데뭐가중요하냐나스는重要的是마음이중요하단말입니다就我们的这个心非常重要내마음이어디냐그거我的心到底在哪里这분명히지난주에말씀드렸어요我上个星期明明告诉了大家세상 수준 가지고는 拿世界的基准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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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拿世界的基准呢
많이 다시 하더라고 하루然后那位呢就是一整天就陪我了陪同我然后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네 번이나 다섯 번 얘기해요.他说了四五次跟我。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他说你得到我家去一下。꼭 가야 된다는 거야.你得去我家。그리고 주영이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然后呢你要进到他那个呃朱英的他那个room的房间。그거 봐야 된다는 거야.然后你得去看一下。저 사실 축구 안 좋아합니다.其实呢我不太喜欢这个足球。그 친구의 우리 멤버고 막 구체적인 선수니까는
할 때마다 가고 이게 보긴 뭐죠? 但是呢他是一个国际的这样的一个球星就是我们的remnant的原因偶尔会看他的比赛 이겨야지 또. 那当然你还得要赢啊. 경기 보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因为是比赛嘛. 우리 박정현님 잘하세요. 저 골프하고 축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 就我们朴长老就很清楚，就对穆斯来讲，这个高尔夫和足球是一样的水平。 별로게 관심이 없어요. 没有多大的关心。 근데 밤에 10시까지 같이 있으면서 저를 데려갔더라고. 但是呢，那位呢，就是直到晚上10点一直在陪同我。 어서 봤죠. 我就看他。 많대. 啊，是很多，特别多，就是很多这样的。这个照片什么的。那一位呢，嘛，기뻐가지고얘기하는데。他是非常高兴的说。그어머니분은이름장에도。看他这位母亲的时候，我想起了这样。저분은원래보통사람인데。啊，他明明是一个很普通的人而已。근데대구엔다알아요사람。但是呢，在这个大邱呢，都认识他。가는 곳마다 식당 안에 다 알아. 就去每一个饭店呢，爸妈都认识他。그래요？为什么呢？아들 때문에 아들。就因为他儿子的原因。그랬는데 하나가。就因为这一个人呢。从他한테서주신은혜딱 줘갖고 이제 딱 선수가 되니까요。啊，神赐给他的这样的恩典里边，他成为了一个选手以后。엄마인생이 달라져 버려요。是妈妈的人生也都改变了。엄마삶이 달라져 버려요。妈妈的生活也都改变了。그 아이들 아들 놓고 계속 기도한 거 은혜 받은 거그 얘기하느라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他的人生就现在变成了一个神所赐给他的恩典去分享的这些部分，为儿子祷告的这些部分，好像。哎，牧师，你赶快去给空。就告诉我说，啊，牧师啊，你把这个球给拿走吧。전도지 갖고 가십시오。牧师啊，你把那个传道之类的。그유목사님책에한 8개 9권이면 뭔가 다 박정사인으로 들어가고요。我看那个刘牧师的那个书籍里边都是朴俊英他们给翻译的。그냥 牧师啊，如果这本书要是给大家给别人的话，他们都不会扔的这书。그볼겁니다然后也会看的。아그주더라고요이렇게보면서그냥아저분이한은혜로랜턴하나딱쓰니까엄마가어떻게다달라지는가아애가고자네이런생각이들어요어我就看这位母亲的时候真的是神给他这个孩子恩典的时候这位母亲的那些人生都改变了그거는이제기도제목이 생겼어. 我就看他们的这些部分，得到了人能特可以的。我们教会的人们特也得出来这样的。我们真的为了人们特祷告以后，得做一个做世界福音化的这样的人们特。有，真，假如我们有恩典的时候，神甚至于把我们能够站立在我们面前。그렇죠。是吧？因为그시대까지我们必须得要这样。 오늘 말씀 꼭 붙잡으시면서요. 今天也是一定要去的话，然后我们要分得清哪些是确实的要做的事情，哪些是大概的。那我们仰望主呢，一定要确确实实的要做它。那别的呢？其他的都跟着来。 사업도따라오게돼있어요事业也会跟着来자내가사업하고멋지도그만나내가만났으면하나님만나게됐지那我做事业的时候也是说有的这样的一个相见这难道是我自己去找的吗是神所사업의제일중요한건만남입니다那在事业里边所最重要的是见面누굴만나야되는신이바뀌게돼있고삶은바뀌게돼있어那你看你是遇见了什么样的人来你的这个人生就会改变了那能够让我们相见的这些主管者呢是神 그럼저희들은요확실히될게있어요所以我们得肯定有一件事情是要确确实实的那个是二十二节那个是二十二节그럼이23절은따라오게돼있습니다那这样的时候二十三节是跟着来的第23절은뭐죠二十三节说什么呢내삶에서그리스도가나타나게돼있단말이야我的生活当中呢肯定会有这个基督呢会显出来的반드시하나님이 역사 나타나게 돼있어요 肯定会舍得作为会显出来的我就是你妈시면只要圣灵降临在我们身上我们必会得到这个能力반드시증인으로살수밖에없어요肯定能过着一个证人的生活그럼어떻게우리가다윗과같이마음이합한자가됩니까那什么时候才能够我们像大卫一样和神心意的人呢还有一个三点요거세가지가요여러분가운데확실하셔야돼那大家呢这三点呢一定要在大家心里边明确이번주에제가또누구하고얘기하다다못하는데요那这个星期也是跟一个人聊天的时候 有了一个这样的答案。这个뭐냐？那是什么呢？주인 메시지 있죠。主的信息。이건 주인 메시지 뭐죠？
내가 일주일 동안 확인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我一个星期以来一定要确认的部分. 월요일부터요. 从星期一开始. 那就今天开始了. 메시지 선포되었으면. 그 메시지 붙잡고. 토요일까지. 信息宣布出去以后呢，抓住那个信息. 물론 꼭 날짜를 딱 일요일부터 이렇게 그럴 수는 없지만. 那当然就不能是一定要划分这个哪天到哪天. 어떤 메시지는요 평생 응답도 있고요. 因为有的信息呢一辈子都能够得到应允的 1년 내내 응답도 있고요. 那一年一直久一直都能够有应允的这样的话就有. 저희 한 지사님이 저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那之前有一位执事呢跟我说. 목사님 메시지요 분명히 내가 해답 부탁합니다. 牧师啊，我今天听了牧师的信息后，我真的要抓住这个解答。 진짜 증거 받습니다. 我真的见到了这个.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神真的是活着的. 메시지 맞습니다. 这个信息是对的. 막 기뻐하신 거야 본 적 있어. 我就看他那个非常喜乐的、高兴的那个样子. 분명히 그것이 되는데. 我们必须得每一个人都要这样. 그럼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那我们今天应该怎么样呢? 강단 메시지 오늘 딱 잡으시면요. 我们抓住今天的讲台话语以后. 그럼요 강단 메시지 잡지 말고. 不要抓住讲台话语.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而是呢，在每天早晨起来以后. 그 메시지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 찾아내셔야 돼요. 拿着这个话语以后，找出今天的话语. 오늘 메시지. 今天的话语. 오늘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 今天神所给我的话语.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할 메시지. 今天我能够蒙应允的话语. 내가 확인해야 할 메시지. 我今天应该要确认的话语. 그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那把这个部分呢，一定要。 이걸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不能大概的去做这件事情. 왜? 오늘 하루가 나의 생명이니까. 为什么呢？因为今天一天是我的生活. 오늘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今天我得要得力量. 그렇죠. 是吧? 반드시 강단 메시지로 그날의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 一定要把讲台信息呢成为今天的那一天的信息来要抓. 찾아내셔야 돼요. 然后要找出来. 그걸 붙잡고 확실하셔야 됩니다. 然后呢，抓住这个部分以后呢，确确实实的去做.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네요. 아神真的拿着这个话语感动了我. 여기 내게 소망을 주시네요. 아在这里边又给我的盼望.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까? 这个真的是今天的话语吗? 붙잡고요 오늘요.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大家要抓住以后呢，为了要确认它而要挣扎. 이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这个部分呢，大家一定要确确实实的去做. 다른 건 대충 하셔야 됩니다. 其他的可以大概的去做. 왜? 为什么呢?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因为我的生活的主人是神的原因.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不能改变这个顺序. 영적인 건 대충하고. 在属灵的部分呢，大概的去做. 세상 것은 칼같이 하고. 那这个世界的世上的是呢，像刀一样的去做. 그러니까 힘든 거요. 所以就会很累. 그러니까 영적 힘든 겁니다. 所以在灵上非常疲惫.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둔해지는 거죠. 在灵上就迟钝了. 이해가 되십니까? 能理解吧?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 大家一定要这样去做. 단어를 잘 잡으세요. 把这个单词要抓住. 확실한 거 대충. 是确确实实的和大概的. 맞습니까? 是吧?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一定要. 그럼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마음 안 되어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나 다윗이 能够跟神的心合一的这样的理由是在哪里? 첫 번째 뭐죠? 第一是什么? 분명히 성경에서 보이죠. 圣经里边明明告诉我们. 다윗은 세상을 봤더니요. 다윗 看世界的时候. 현장을 봤더니. 看现场的时候.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 하나님 잃어버렸어. 他看到了所有的人都失去了神了. 힘이 다 빠져버렸어. 他看到了所有的人都泄了气了. 교회는 다니는데. 他们虽然是去教会. 성경은 보는데. 虽然是看圣经. 기도도 하는데. 虽然是做祷告. 단 한 명도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但是呢，一个人都没有有力量的人. 그걸 다윗이 봤습니다. 他看到了这一点. 그게 뭐죠? 这是什么呢? 사무엘상 17장입니다. 是撒母耳上17章. 언제죠? 是什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在哥利亚面前的时候. 골리앗이 서있는데요. 아무도 싸운 놈이 없어. 哥利亚在那里喊叫的时候，没有一个人可以跟他征战.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없어. 没有一个人相信神的能力. 근데 지금 꼭 그래요. 但是呢，现在这个时代就是跟那个时代一样的. 여기 나가세요. 大家出去. 하나님 막 얘기하고. 一直讲神. 내가 막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고. 我讲出神的能力. 은혜 얘기하면요. 讲出恩典的时候. 사람이 피합니다. 别的人会躲你走的. 지금은요 미친 사람을 취급당할 수 있어요. 现在可能甚至于把我们这样的时候把我们看为是疯子. 광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看我们为是狂信者. 맞는데. 是对呀. 분명히 맞는데. 是对的. 시대가 뭐요? 강한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但这个时代越走越向着那个物质社会.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科学又是非常的发达. 그럼요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其实科学也是神所造的是吧? 과학까지 하나님 도전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과학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并不是让我们拿着科学去挑战神. 지난주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上个星期也明明告诉了大家. 하나님 우리에게요. 神是给我们 선택을 준 적이 없어요. 没有给过我们选择的余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神没给过我们选择. 약속을 줬지. 他只给我们了应许. 해답을 줬지. 只给我们了解答. 미래를 줬지요. 只给我们了未来. 그렇죠. 是吧? 한 번도 선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他从来没给过我们选择. 오늘도 말씀이 그렇잖아요. 今天的话语也是同样. 내가 다 이루리라. 他说他要成就一切. 약속대로. 按照应许. 그리스도 오셨다. 基督来了. 성경은 그래요. 성경是这样说.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성경呢说的时候. 선택을 준 적이 없어요. 从来没有给过我们选择.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하라. 但是呢我们往往都想着要选择. 여기 누구의 계략입니까? 这是谁的战略呢?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这个就是世界. 이게 틀린 거예요. 这个就是错误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所以呢人就会混乱. 무지하게 혼잡스럽습니다. 非常混乱. 왜? 너무 선택이 많아버려. 为什么呢? 有太多的选择了. 그건 누가 만든 거죠? 这到底是谁做的呢? 흑암이잖아요. 就是黑暗嘛.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神是从来没有过让我们选择. 방향을 주셨지. 只是给我们方向. 그렇잖아요. 是吧? 나는 선한 목자다. 我是好牧者. 그걸로 끝이요, 그건. 就到此为止了.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他说我是道路真理生命.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럼. 这就结束了. 그 다요. 这就一切了. 그렇죠. 是吧? 근데 뭐요? 세상이 자꾸 이게 혼란을 줘요. 但是呢这个世界持续给我们混乱. 네, 지난주 그랬잖아요. 上个星期跟大家说了. 단순해라 제발. 你们千万要在神面前要单纯. 제발 머리 쓰지 마라. 千万不要动脑筋. 네, 다윗이 그래. 但是大卫现在是这样的。大卫看这个世界的时候，就是因为黑暗太强，人呢持续在被压着，힘은쫙쫙빠지고，这个力量呢慢慢都泄出去，천천히죽어가고，慢慢死掉这些人，심지어왕부터시작해서，甚至是从王开始，모든백성이요，所有的百姓，그 앞에서 사울왕이 얘기합니다. 솔로왕. 네가 어떻게 나가냐 목동주제에. 솔로왕 걱정하지 마십시오. 大卫说了不用 担心. 사자의 입에서. 神是在从狮子的口里，在这个熊的爪子上，直到现在一直保守了我。现在站在我面前的那个人。 出手都不如的那个格利亚. 하나님 오늘 꺾여하실 겁니다. 神必会让我今天能够打败他. 사울이 뭐라 그래요? 扫罗说什么呢? 가라. 你去吧. 하나님 함께할 것이다. 神会与你同在. 그럼 지가 나가지. 那这么说呢？你怎么不自己出去呢？ 아니 하나님 함께하면 지가 나가지. 那你神与神与你同在的话，那你出去呀. 왕인데. 你是王. 왕이 나가서 골리앗 죽으면 얼마나 또 자기가 승리가. 那如果王出去真的打败了这个哥利亚的话，这个位置又不一样了。 몸만 살았어요? 就只有什么呀他? 입만 살았습니다. 只有这个嘴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现在这个时代就是这样的. 아는 건 많고요. 是知道的很多. 들은 건 많은데. 听到的也很多. 그 말을요 너무너무 잘해요. 所以呢话说的非常好. 그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那个就是现在的我们的现场. 다윗이 그 부분 눈이 있었단 말이야. 大卫呢有这样看能够看得见这个部分的眼光. 이걸 확실히 보셔야 돼. 我们必须得要能够确确实实的看到这个. 이걸 대충 보니까. 因为大概的去看这个的. 나도 그들이 하나 가져가지고 그거 살고 있단 말이야. 我也成为了他们其中的一个人来生活. 이해가 되십니까? 能理解吧? 확실한 남은 자가 되세요. 我们一定要成为一个确确实实的存留者. 하나님이 쓰실 남을 자도 계세요. 我们要成为一个神能够使用我们的. 세계복음은요 5분이면 끝납니다. 世界福音化是就需要5分钟. 다윗이 골리앗 죽인데 5분도 안 걸렸어요. 大卫能够打败哥利亚呢连5分钟都不到. 근데 그거 죽이니까 지금까지 다윗 골리앗 이게 지금도 얘기한다고. 但是呢就打败了哥利亚这么一件事情上我们直到现在还在说. 지금도 세계 다 알아요. 암 예수 믿는 사람도. 那耶稣不相信耶稣的人现在也都能够知道答案. 사건 하나인데. 就一件事情而已哟. 5분도 안 걸렸는데. 不到5分钟的事情. 그 지금까지도 얘기합니다. 但是呢直到现在还在说. 그거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그래요. 那它叫做什么？世界福音化. 그 사건이요 우리에게 올 수 있죠. 那这个事件呢也许会来到我们面前.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남은 자로 있으면 되잖아요. 지역 쫙주 神的话语以存留者来留在这里就可以.아시겠습니까? 明白吗?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나抓住神的话语直到最后留在这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用信心来站立在这里. 뭘 보면서? 看什么? 현장을 보면. 看着现场. 부탁드립니다. 祝福大家. 현장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은 一定要能够看得清才行. 그렇죠. 对吧? 대충 봐서 그래요. 不要大概的去看. 하나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就因为是不拿着神的眼光. 세상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就因为拿着世界的眼光. 세상의 눈이 뭐죠? 世界的眼光是什么? 세상 기준으로 본단 말입니다. 是按世界性的这样的眼光去看了. 학생들한테 얘기한다. 那嘱咐大家这个学生们.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学习不是一切了.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不是说不让你们学习. 공부 잘하셔야 돼요. 当然要好好学习. 그리고 거기서 전문가가 되셔야죠. 当然要在那个专业里边要成为专家. 더 확실해야 될 게 있어요. 但是呢，还有一件事情更要确实的是什么呢? 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셔야 됩니다. 一定要以学生来享受神的儿女的身份才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두 놈한테 그랬어. 니들 대학 있다 분명히 그거 해라. 那我跟我的两个儿子也这么说了，你去大学以后一定要做这件事情. 사람 IQ하고 EQ가 있다. 아, 人吧都有 IQ和 EQ. IQ는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딱 닦는 거다. IQ呢，你学习的时候能够得到这样的专门性的部分. 네가 한 가지 전문성을 띄워라. 你在这某一件事情上一定要带着专门性吧. 그건 IQ다. 那是 IQ来的. EQ는 다른 거요. 但是呢 EQ又不一样. EQ는 사회성이다. EQ是社会性. 사람을 다루는 거다 그거는. EQ是可以管理人的. IQ만 있으면. 只要有 IQ的话. 넌남 밑에서 평생이 돼야 돼. 你也许是可以成为一个在别人底下永远服侍的人. 但是你想成为指导者. EQ를 키워야 돼. 你必须得要有这个 EQ. EQ 키울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能够培养 EQ的方法呢，只有一点. 왜냐, 사람은 끌 수 있어야 된다. 那必须得是你能够引领这些人.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能够引领这些人的方法呢? 복음 전해라. 只有一个，那就是传福音. 복음 전하면. 你传福音的时候，神肯定会加给我一些人的。 내게 붙여진 사람이 있다. 神肯定会加给我一些人的. 그럼 그 사람에게 생명 줘라. 这样的时候你要给他一个生命. 그럼 널 따라올 것이다. 这样的时候他会加给，加他会随着你。 근데 네가 복음 전하려면. 那你要想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你会传福音的时候就会看见很多很多。 그럼 네가 뭘 보게 되느냐? 那你这时候会看见什么? 가지각색의 영적 문제 다 보게 되느냐? 你就会看得见各种各样的属灵的问题。 이게 열쇠. 这个就是钥匙。 그건 대학교 때 할 수밖에 없어요. 这个呢只有在大学的时候才. 왜 대학교 때 많은 종류 사람 만날 수 있어요? 为什么？因为在大学的时候呢，就会看得见很多种人. 그 제자 삼아라. 然后呢，把他们树立为门徒. 그 거기 사람들 양육시켜봐라. 把他们养育起来.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이다. 这时候神会把你给养大. 그래야 네가 사는 끌 수 있는 힘 있는 것이다. 这时候你才能够得到能够引领这些人的力量. 우리 애들 둘 다 그게 되지 계속 이야. 我是持续给我们家两个儿子也一直在这么讲. 이요. 현장은 확실히 보셔야 돼요. 为什么？因为现场呢，一定要确实的去看。 다윗이 뭘 본 거예요? 다윗이 看到 这一点. 사람들이 어디 눌려 있고? 人这些人都被压在哪里? 어디에 힘들어하며? 在哪里受累? 어디에 잡혀 있는지? 在哪里被抓着? 그걸 다윗이 봤죠. 다윗이 看到了这些. 그래서 두 번째는. 所以第二点. 첫 번째 걸 대충 해버리면요. 把这一点是大概的去做的时候. 두 번째 것도 대충하게 돼. 就第二点也会大概的去做. 두 번째가 뭐죠? 那第二点是什么? 현장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 神又赐给我们了能够胜过这个现场的方法. 그게 뭐죠? 那是什么? 첫 번째는 시편 23편입니다. 那是第一点是诗篇23篇1篇. 여호와나의 목자시. 여호와是我的牧者. 我不知缺乏. 그럼요. 다윗은 목사가 아닙니다. 大卫呢不是牧师哦. 부탁드린다. 목사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啊，嘱咐大家，千万不是只有牧师才可以这样. 다윗은 군인입니다. 大卫是一个军人. 그리고 왕이 됐어요. 他又成为了王. 정치합니다. 他是有政治家. 그 말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에서요 똑같이 다윗같이 누리셔야 돼. 那什么意思呢？在自己所做的这样的工作上呢，像大卫一样的去可以享受神. 왜냐하면 거기서 1인자도 만든다 말이에요. 为什么呢？因为神可以在那里边像大卫一样去。 이건 확실히 하셔야 돼. 这个部分呢，一定要。 아, 세상 문제는 내 힘으로 못해. 啊，这个世界上的问题呢，不是我能够做的。 내 기준하고는 안 돼. 拿我的基准来做不了的。 아,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게 도와. 但是呢，神帮助我，我就可以。什么？耶和华乃牧者。这样的时候，耶和华是我的牧者。耶稣也牧者，牧者니까。耶和华为什么牧者呢？那牧者요。为什么？이아니고요다윗은요내가목자니까끌어내린거죠예수님아大卫是不是
耶和华是牧者，大卫是因为是自己是牧者的原因，把耶和华给拉到自己的位置，这样的。내가목자인데임마를하셔야되잖아요我得要以马内利嘛。하미나목자를만들었잖아요神现在已经把我那个树立为是牧者了。그목자가되어야되나도와주셔야지那必须得耶和华要成为牧者来帮助我才行。그어릴때는요다윗이요영원나의목자신이시요어小时候 牧童的这个大卫呢，他说耶和华是我的牧者。전쟁나가서는但是呢，他去战场的时候呢？영원나의산상이시오。他说耶和华是我的山寨。나의요새시오。我的要塞。나의방패시오。我的盾牌。언제요？在哪里？전쟁나가서는去战场的时候。하니바뀌네是神是每当都会改变的这样。왜요？바뀌셔야지。为什么？他必须得要变。내가전쟁에나갔으니까。 因为我现在在战场上。诗篇5편하고10편입니다뭐래诗篇5편和10篇여호와나의왕이시니까。耶和华是我的王。왜？为什么？他是个王이거든。因为那时候大卫是王。그뭘찾아낸것은他又找到了什么？그날의하나님을찾아낸거잖아。他找到了那一天的神。이게중요하다니까요。这个非常重要。이걸찾아내셔야됩니다。大家要找出这个。내현장에。在我的现场。오늘내게삶을주신그하나님 안에서。 在今天赐给我生活的那位神，나의하나님을찾는거要找出我的神。내가누려할하나님，我应该要享受的神。임마누엘하나님，임마내리的神。그걸찾아내거要找出这个。세번째뭐죠？第三点是什么？꿈이있어요。他有一个梦。꿈이뭡니까？什么梦？한가지。只有一个。성전진도。他要建圣殿。하나님，내게성전을주시옵소서。 神啊，你赐给我一个圣殿吧。주의모든백성이나와같이예배드리면서하나님을이렇게섬길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请您帮助我，让主的所有的百姓像我一样，在神面前能够敬拜神吧。현장뒤집을수있는성전을주시옵소서。能够改变这个现场的这样的圣殿赐给我吧。祝福大家。교회의 목적은 뭐죠？ 教会的目的是什么呀？하나님을찬양하면서뭐하는겁니까？赞美神的同时要做什么？ 현장 뒤집으셔야돼요。要改变这个现场。그죠？ 对吧？ 현장 뒤집으셔야 돼요. 我们要把这个现场要改变。 현장을 바꾸셔야 돼. 把现场要变化起来。 그거 아니면 교회 있을 수가 없잖아요. 如果不是这个的话，教会是没有理由要存在的。 그건 종교지. 那就成为了宗教。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只有我自己能够活，生活的好就可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我们的教会呢，要一定要这样去做。 내가 평생 살았는데. 我这一辈子的生活当中。 내 뒤에. 我后面한 명도 제자가 없다. 连一个人都没有做门徒的。 죄송합니다. 그놈은 종교생활한 거지 신앙생활한 거 아니요. 那这个人肯定是做宗教生活，他没有过这个信仰生活。 왜?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为什么？因为他是为了只为了自己而相信。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神是明明告诉我们了什么呀？ 분명히 제자성을 했어. 让我们10万名做门徒。 그럼요.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这样的时候，我的生活的后面就要留下什么呢？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제자가 있으셔야 돼요. 必须得要像我一样能够侍奉神的门徒的要留着。 자, 여기 딱 방향을 잡으니까요. 我们抓住这个方向的时候。 하나님 뭐래? 神说什么？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他说和我心意的。 부탁드립니다. 祝福大家。 현장을 확실히 보셔야 돼요. 要去明确的去看现场。 현장 사진은 그리스도는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能够确确实实的抓住拯救现场的基督。我们在那里能够拯救这个现场的梦呢，一定要确实。大概的去就可以了。하나님은반드시그뜻을다이루시주면서。你们相信神必会成就他的所有的意。요세가지붙잡으시면서요。我们抓住这三点。오늘의메시지를찾아내세요。一定要找出今天的话语。내가누릴메시지찾아내세요。 今天我能够享受的信息要找出来。그래야뭐요여러분들은진짜인물이뭔지알게될줄믿습니다这样的时候我们才能够真正的明白什么叫以马内利기도하시겠습니다我们一起祷告神啊真心的感谢你하나님과마음이합한자로살아오시고축복해주시옵소서请您祝福我们每一个人能够像神合一的心合一的人来生活吧所以我们在您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让我们每一个人都能够成就神的心意的人吧。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